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또 좀 오래된 권총이 한정 들어와서 손님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사서 저한테 왔고요. 오늘 서류 정리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서류 정리를 했거든요.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레밍턴이고요. 모델 이름이 51이에요. R51.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글자가 작게 있는데 이거 제대로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걸 소개하자면요, 레밍턴 모델 51이고요. 그 다음에 380 구경이에요. 그러니까 9mm보다 조금 작아요. 이게 제가 이제 몰라서 찾아보니까요, 존 패러센이 1917년에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18년부터 1927년 사이에 약 6만 5천 정을 생산했다고 그래요. 전장이 얼마냐면은 전장이 17cm, 되게 작아요. 이렇게 작고,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8.3cm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게는 593g이에요. 그리고 380 탄이 7발 장전돼요. 제가 이 중고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7발 장전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왕 실탄을 뺐으니까 또 탄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게 3AD고요. 지금 현재 여기 레밍턴 50, 모델 51 권총에 사용되는 거요. 그 다음에 9mm이고, 요게 38 슈퍼. 요게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총이에요. 실탄. 그 다음에 요게 40 스미스 앤 웨슨이고요. 10mm, 45 ACP. 요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요걸 지금 여기 탄, 380 탄을 여기 지금 레밍턴에 사용해요. 요게 또 장점이 뭔가 하면은 재밌는 게, 이게 또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요. 1911처럼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서 이걸 누르지 않으면은 이게 안 열려요. 이렇게 이게 세이프티 장치가 되어 있나 봐요. 이걸 누르야만이 이게 열려요.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세이프티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발사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카킹도 안 되죠. 요거 이제 세이프티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 신품 R51이 나오거든요. 레밍턴. 그런데 그거는 보면 너무 못생겼어요. 요즘 뭐 특허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폴리머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라 할까, 쇠라서 그런지 좀 깔끔해 보여요. 되게 얇아 보이고. 요즘 거는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참 잘생겼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1920년도에 15달러 75센트 했대요. 근데 그 당시 미니멈,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33센트 였대요. 그러면 일주일간 꼬박 일하면은 이거 한 자루 살 수 있는 그런 좀 비싼 총이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모양은 보면은 꼭 뭐랄까, 그 콜트 뭐였더라, 1903? 그거 모양 뭐 비슷해요.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은 보면은 그 기분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악션을 할 때 얼마 주고 샀냐면은 360달러 주고 샀어요, 이걸.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팔린 거예요. 6월 달에. 그런데 이제서 겨우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악션 그 수수료가 얼마냐면 20%.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분께 물어보니까 권총의 질에 따라서 이게 또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나 봐요, 수수료가. 그런데 20%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총이 모두 포함하면은 약 한 500달러 가까이 친 거예요, 이게. 오늘 오래된 총인데 좀 쌈박해요. 잡아보니까 그립감도 참 좋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분 자 곧 찾아갈 건데, 이분이 그 지금 요 워싱턴주 상원의원, 내가
유일하게 아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 동네 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분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이걸 샀어요. 사서 저한테로 와서 제가 지금 이제 서류 정리하는 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Remington Model 51 3AD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